파마 리서치 대표 브랜드는 리쥬란입니다. 이 파마 리서치는 피부 주름과 그리고 안면 홍조 개선 효과가 있는 리쥬란 출시 이후에 화장품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기업들을 제치고 이 10년간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. 올해 초만 해도 시총 상위 50위 밖이었는데 현재는 17위까지 올라갔거든요. 이 파마 리서치가 그 글로벌 사모 펀드로부터 유럽계였습니다. 증자로 조달한 2천억 원 현금 흐름을 해외 유통망 확대에 투자한다고 합니다. 증권가는 3분기 의료기기 부문 내수 성장과 함께 리쥬란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이 같은 성장세에 힘입어 올해 들어서 파마 리서치가 약 72% 급등했고요. 또 어제 장중 19만 8,200원까지 오르면서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. 목표 주가 30만 원을 제시한 증권사도 나왔습니다. 리쥬란을 앞세운 파마 리서치의 질주는 한동안 계속될 것 같습니다. 이지혜 뷰였습니다.